안녕하세요, 코스님입니다. 오늘은 스타우트 먹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타우트 처음 먹었을 때 이게 흑맥주잖아요. 굉장히 맛이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, 처음에 먹었을 때. 그래서 몇 번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콜라 먹는 것 같고 별로 특별하게 감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. 가장 맛있는 맥주는 호가든이 제일 맛있더라고요. 근데 그건 좀 비싸고,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저는 버드와이저를 먹는데, 버드와이저가 그거보다는 조금 덜한데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. 그래서 버드와이저, 호가든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나머지하고는 다 똑같은데, 다른 맥주나 뭘 먹어봐도 맥주 맛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술에 대한 어떤 그 갈증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듯한 그런 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보리차 냄새가 왜 이렇게 짜지? 짭짤한 느낌이 나네. 병에 뭐가 있었나? 근데 어쨌든 이 스타우트는 색깔이 좀 검다는 거, 그거 하나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해외여행 갔던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캐나다 사람하고 제가 룸메이트로 한 1년인가 2년인가를 같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. 그 친구가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보고 푸켓에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돈을 좀 벌고 있기는 했었지만 그 신불자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막 돈을 쓰고 그럴 만한 저기는 아니었어요.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긴 했는데 그게 또 내 아파트가 아니고 엄마 명의로 된 내 아파트이긴 한데 명의가 엄마 명의로 돼 있던 걸 신불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한테 다 날라가게 됐죠, 아파트가. 그래서 웬만하면 돈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 15만원인가 20만원인가 하여튼 엄청 쌌어요. 비행기표 다 합치고 숙박 다 합치고 해서 15만원인가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갔는데 그 싸게 했던 이유가 이제 그 친구가 어떤 여행사를 통한 게 아니고 여행사는 이제 비행기 값만 얻은 거고요. 숙소 잡는 거 이런 거 직접 다 그 호텔에 연락을 해서 컨택을 해가지고 거기 갔던 거예요. 그래서 좀 싸게 갈 수가 있었죠. 그래서 제가 처음 해외여행 갔던 곳이 푸켓이었고요. 2박 3일 정도 갔다 왔고요.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바로 6개월인가 거기 쓰나미가 발생을 했어요. 그래서 내가 거기서 놀던 그 자리, 바로 그 자리가 다 물에 휩쓸려서 날아갔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늦게 갔었으면은 이 세상에 아마 없었겠죠, 지금쯤. 그리고 나서 또 어딜 가자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갔던 데가 쓰나미 때문에 다 휩쓸려 갔는데 어딜 또 놀러 가자고 그러냐. 그러니까 필리핀인데 거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쓰나미 구역대가 아니다,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두 번째로 갔던 데가 필리핀이었는데 필리핀의 보라카이라는 곳이 있어요. 그게 3대 휴양지라고 하거든요. 푸켓, 보라카이, 그다음 몰디브, 이렇게 세계 3대 휴양지예요. 근데 몰디브는 안 갔고 결국 이제 3대 휴양지 중에 두 곳을 갔던 거죠, 제가. 근데 보라카이는 그렇게 3대 휴양지라고까지 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, 왜냐면 너무 조그마니까 이 섬이 패러글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섬이 다 보여요, 그냥.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 도는데 그냥 한 시간이면 동네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. 그 안에 그냥 샵들, 식당, 음식점 이런 것들 다 있고,
마사지 업소도 있고 뭐 이렇게 되고 다 있는 거죠. 어쨌든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어디가나 다 뭐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왜 3대 휴양지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어요. 어디가나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? 그래서 보라카이에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일주일 거기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. 왜냐면은 이 해외여행은요 이 휴양지나 이런 데는 2박 3일이면 늘어집니다. 예. 거기 일주일 동안 있어봐야 맨날 똑같은 거예요. 말하자면 더 할 게 없어요. 아, 그래서 일주일이 아주 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부켓에서 2박 3일 있었는데 딱 좋았어요. 그 다음에 괌에 2박 3일을 또 갔던 것 같아요. 괌에는 이제 그 호텔을 라마다 호텔을 잡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그 특급 호텔이잖아요. 그랬을 때 나는 그런 특급 호텔에 있기가 좀 싫었거든요. 원래 여행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, 우리가 인도나 이런 데를 여행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인도를 여행하는 게 아니잖아요. 거기 그 어떤 오지 탐험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고생스러운 곳, 좀 사람들도 가난하고 그런 곳일수록 그 내가 여행하는 그 값어치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. 그냥 호텔에서 그냥 에어컨 바람 칭 부는데 이런 데서 있어 봐야 그러려면 국내에서 그냥 호텔 하나 잡아서 하루 거기 있다가 오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렇잖아요. 근데 푸켓이나 이런 데 갔었을 때는 그 호텔이 그 작은 호텔 어떤 그런 특급 호텔이 아니고 그런 호텔들이 조그만 호텔이었기 때문에 진짜 참 멋있고 좋았어요. 호텔이 조그만데 호텔이 이렇게 조그매요. 근데 색깔도 다양해요. 파랗게 칠하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. 이쪽 호텔은 노랗게 칠하고 이쪽 호텔은 파랗고 막 이렇게 알록달록 그렇게 되고 그 모양도 막 그 인형의 집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렇게 조그만 호텔인데 그 앞에 또 풀장이 있어요. 요만한 풀장이 있어요. 야 이런 호텔을 정말 너무 싸게 있다가 오는 거 생각하면 굉장히 참 괜찮았어요. 괜찮았는데 괌에서 그 라마다 호텔 있으려니까 아 내가 뭐 여기 뭐하러 여기 왔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정도는 있었습니다. 그렇게 있다가 뭐 저녁에 좀 바나 디스코텍에 가서 좀 춤도 추고 뭐 그렇게 하고 뭐 낮에 바다 수영도 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괌은요 그 바다가 너무 깨끗해요. 예, 진짜 뭐 수돗물 튼 것 같이 바다가 깨끗합니다. 근데 그 푸켓이나 보라카이는 물이 이렇게 보면은 바닥이 안 보입니다. 흙탕물 같아요. 그냥 흙탕물 같아요. 바다가 왜 수질이 낮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을 텐데 그게 오염돼서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뭔가 있으니까 색깔이 그렇게 짜고 그런데 괌은 진짜 이렇게 있으면 발바닥이 다 보입니다. 그래서 물은 참 깨끗해서 이제 좋았던 것 같고 괌의 어떤 그 시장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좀 북적대는 그런 곳을 가보질 못했어요. 그냥 그 저녁에 그 디스코텍 가서 한번 춤추고 또 이런 적은 있었는데 그 사람 사는 마을을 이렇게 좀 구경하지를 못했던 것이 좀 안타깝고요. 그렇게 그 친구하고는 동남아를 그 세 군데를 갔었던 거고요. 저의 로망은 이제 동남아가 아니고 사실상으로 유럽이었죠. 사실은 예, 유럽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대학교 때 다닐 때 그 파리 유학 갔다 온 그 선배들 보면 굉장히 부럽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본 적도 있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대학원 갈 정도의 요금이면은 그 프랑스를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학비가 좀 비싸잖아요. 근데 그 프랑스에는 학비가 없대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학비를 가지고 프랑스에서 생활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한번 어차피 학교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 돈으로 파리를 가겠다 이렇게 말 얘기를 해봤는데 안 통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내 대학원을
없고요. 가방 끄는 게 길어요, 제가. 쓸데없이. 대학원 나왔다고 해서 뭐, 그걸로, 뭐, 내가 뭐 교수를 할 것도 아니고,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. 저한테 있어서는. 그냥, 좀 허송세월을 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.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제 돈으로 파리를 갔다 오게 된 거죠. 막상 제 돈으로 가려니까 좀 아깝더라고요. 막상 거길 가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지출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한국에 있으면은 내가 벌어가면서 뭘 할 수가 있는데 그 해외에 나갔다 그러면은 무조건 쓰는 것밖에 없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제 이래도 되는지 그런 생각을 좀 들면서 돈이 이제 본전 생각이 자꾸 나려고 하게 되죠. 그래서 한 그 2천만 원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. 파리에서 3개월, 뉴욕에서 3개월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아깝다고만 할 수는 없는 돈이죠. 젊었을 때 또 가봐야지.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가면 뭐 하겠어요. 파리는 정말 멋졌고요. 뉴욕도 뭐 나름대로 재미있는 점도 있기는 있었지만 파리가 더 멋졌던 것 같습니다. 갔다 와서 이제 얼마가 남았었냐면은 2천만 원 쓰고 한 2천만 원이 남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뭘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화실을 하나 차려볼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사지는 다 이제 접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을 좀 알아보려고 뭐 여러 군데 넣어봤는데 제가 이제 직장운이 없다 보니까 잘 연결이 안 되고 화실을 또 하려고 하는데도 그래서 화실을 어디를 알아볼까 하다가 충무로 쪽을 한번 가볼까 해서 충무로를 가봤는데 정말 충무로에는요 이 없어요. 이 전부 이 건물들이 전부 노후한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이럴 만한 그 장소가 딱히 없더라고요. 충무로 같은 데는. 그렇게 하다가 그 제가 그때 잠시 군포 쪽에 내려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군포 쪽에서 좀 자리를 거기서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서울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잖아요. 싼 임대가 굉장히 좀 나와 있더라고요. 지하실에 월세가 25만 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지하실에서 뭘 좀 해볼까 하고 일단은 화실을 하나 오픈을 했는데 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사람이 들어오질 않고 그냥 눌렸던 것 같아요. 거기서 뭐 안 돼요. 이상하게 목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간판이나 이런 걸 좀 제대로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 1층에 그 점포가 하나 아주머니가 하나 운영을 하고 있던 곳이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가게 되면서 그 점포를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좀 장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그맣게 꼬치구이 식당을 오픈을 한 거였어요. 네. 그래서 닭꼬치를 팔았는데 닭꼬치를 이제 그 식자재 마트에서 이렇게 팔아 이만큼 그러면 그걸 이제 띄어가지고 구워가지고 그 팔면 돼요. 막걸리하고 좀 이렇게 팔면 되는데 거기도 목이 안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뭐 손님이 없었어요. 어떤 사람이 그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닭꼬치 뭐 자기가 팔아가지고 뭐 몇 억을 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나는 이제 무작정 시작을 하고 갔는데 닭꼬치 팔아가지고 2억을 번다는 거를 난 이해가 안 가고요. 그게 닭꼬치 하나 들어오잖아요. 그럼 그걸 2,500원에 파는데 그거 하나 팔아봐야 한 얼마 남을래나 마진이 한 500원 남을래나 많이 남기면 1,000원 한 그 정도는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 뭐 딱히 그걸로 뭐 수익 내기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직장을 또 알아봐가지고 통역회사에 간신히 취업을 했는데 월급이 그때 120만 원이었어요. 올라가지고 120만 원. 점심값 뭐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. 그래서 거기 끝나면은 3시에 끝나요. 거기가 아침 7시에서 3시까지 하고
가게 오면은 4시, 5시쯤 되는 거예요. 그때 가게를 오픈하고 그렇게 잠을 자는데 집에 오면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. 사실 그 통역회사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었어요. 그냥 앉아가지고 전화만 좀 가끔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도 이상하게 집에 오면은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그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피곤한 일이고, 그리고 장사를 한다는 게 그냥 이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고,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상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좀 음식도 잘 이렇게 장만을 해야 되는데 음식도 그냥 준비를 안 한 채로 막 장사를 계속 해나갔던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장사가 잘 될 리도 없고, 그냥 가끔씩 이렇게 찾아와 주는 손님이 있으면 같이 좀 대화하면서 그걸로 낙을 삼았는데 한심하죠, 내가 봐도. 그러다 보니까 가진 돈이 점점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마사지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.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수안보에 이제 1,050짜리 그게 나온 거예요, 마사지실이.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역마살도 들어온 상태였고,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가보자. 그래서 저는 그때 수안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. 온천이, 온천은 뭐 온양온천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수안보 온천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거기 갔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생 많이 했죠. 고생을 많이 했어도 한 그 돈 천만 원은 벌었는데 아무래도 호텔이 그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. 사람들이 호텔이라면 일단은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, 이상하게. 그렇게 해서 수안보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비가 새가지고 1년을 못 있고 그냥 나왔죠. 한 10개월인가 있다가 나오고 부산 잠깐 갔다가 다시 수안보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로드샵을 열었던 거죠. 열었는데 거기서도 고생만 하고 밥벌이는 했으니까 뭐 그러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지. 고생한 거에 비하면, 근데 이제 그게 나도 거기 일단은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뭐 거기 금방 그렇게 나올 생각은 아니었고 뭐 계속 있을 생각이었고 그랬었는데,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장소에 구애받고 사는 삶을 별로 원하질 않았거든요.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거기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, 그리고 어떤 자연과 하나 된 그런 삶이 더 값진 삶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, 사람 없는 데 그런 데가 오히려 더 깊이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. 그런데 이제 손님이 거기 수안보가 사람이 점점 더 줄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갑자기 호텔이 5, 6개가 문을 다 닫았어요. 거기 스키장이 하나 있었는데 스키장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타격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좋은 온천들이 많이 생겼대. 여기저기 많이 생겼대요. 그래서 수원부까지 사람들이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문경으로 갔었던 거죠. 거기 문경 점촌에 딱 1년. 거기서 뭐 장사가 되겠어요, 문경에서. 정말 내가 어디로 갈까 이제 고심을 하다가 뭐 서울도 다시 와보고 대구도 가봤어요, 대구까지. 수안보에서 이 월 45만 원짜리로 있었는데 이게 월세가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. 손님이 안 오면은 월세가 그대로 날아가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막 이렇게 끌려가게 되더라고요. 손님이 이러자면 돼, 이러자면 돼, 이렇게 내 주관이 없고 이렇게 되더라고요. 어쨌든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뭐 진상질을 하고 손님이 갑질하고 그래도 그냥 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월세에서 좀 탈피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좀 월세를 좀 싼 데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, 딱 그 문경의 그 점촌을 가보니까 월세가 25만 원 연세를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
연 300이야. 근데 이제 그 값도 싸지만 무엇보다도 거기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난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진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 난방비로 수안부 있었을 때 난방비로 그 버는 걸 다 날렸어요. 막 난방비가 한 월세가 45만원인데 난방비가 한 40만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부심하던 차에 딱 보니까 거기가 상가주택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1층이 상가고 거기가 3층이었는데 보일러가 쫙 깔려있는 거예요. 아 그래서 여기서는 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다.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나는 생각지도 않았어요. 설마 여기까지 손님이 올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손님이 또 오는 거예요. 그 인터넷 보고 오시는 거예요 손님이. 그래서 이거 좀 괜찮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그거 가지고 수입이 될 정도는 아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럭저럭 손님이 왔었어요.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나마 오던 손님들이 쭉 끊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거 뭐 먹고 살아야 되지? 그러다가 이제 그 취업 성공 패키지를 다시 문을 두드렸죠. 그 취업 성공 패키지, 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어서 거기 하면 이제 등록을 하면은 매월 30만 원 정도가 나와요. 지원인데. 그렇게 되면서 뭐 거기서 교육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굴삭기를 좀 배워야겠다. 차라리 이거 마사지 가지고는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굴삭기 학원에 등록을 했던 거예요.